울진군 주변면 여성자원봉사회는 지난 16일 관내 독거노인 두 가구를 방문하여 집안 정리 정돈과 한끼 밥상을 제공하는 우렁각시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우렁각시 자원봉사는 매달 두 가구를 선정하여 집안 청소와 정리 정돈을 돕고 봄철 입맛을 잃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나들이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주거 공간을 쾌적하게 변화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면 여성자원봉사회는 매월 진행하는 반찬봉사와 목욕봉사, 염색봉사는 물론이고 태풍 피해 가구 청소 등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마다 달려가는 보배로운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조태석 주변면장은 나눔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돌아보며 따뜻한 마음이 가득한 친절 울진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내가 아닌 우리라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을 몸소 나서 실천하는 주변면 여성자원봉사회의 활동 모습이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울진 방송 라보라입니다. Ulgin Media Network Channel.